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혹시나 하고 24일자 금요일 조간신문인 조선일보를 샅샅이 읽어봤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무려 6명이 언급한 부정선거 문제는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눈이 빠지게 탐독하면서 찾은 것은 사진 밑에 붙어있는 전자사라는 오자뿐이었습니다. 오자의 유무는 신문사의 격을 가늠하는 기본입니다. 아침 조간신문을 확인한 이후에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가 보인 반응입니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철저하게 부정선거란 단어를 숨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언론의 이 같은 비열하고 비겁하고 무책임하고 불의한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의 구독을 이미 끊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민경욱 상임대표의 푸념에 이사라님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아주 원론적인 논평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것이 기자의 임무 아닙니까? 개인의 주권을 말살하는 선거조작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는 그런 기자와 신문사는 똑같은 범죄자이고 자유민주주의 생명줄을 끊어놓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지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생명줄이 끊어지고 나면 그 뒷감당을 언론사에 있는 그들과 그들 자식들에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일이지만 인간이란 눈앞의 이익과 불편함에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한탄스럽기를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침묵하는가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 VON의 김미영 원장은 조선일보가 보도하지 않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자기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일보를 죽인 것은 DJ이고 방상훈 감옥에 넣은 것도 DJ입니다. 강천승과 송희영이 강주일고 팀을 세운 이후 조선일보는 끝났습니다. DJ의 대통령을 만든 세력이 부정선거까지 이어져 왔으니 싸움이 아주 큽니다. 조중동은 앞으로도 보도 안 할 것입니다.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수단으로 싸워야 되고 결국 보도하게 해야 합니다. 보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 거대한 악 한 걸음 더 가서 이 사악한 악한 짓거리가 이 민족과 이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두고두고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조선일보와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언론들의 침묵과 무관심으로 협조하고 또 각종 공적기관들이 권력의 거대한 불법을 은폐하는 데 힘을 합치는 것은 이제껏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시민들과 완전히 괴리된 일이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선일보에서도 조선닷컴을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별천지가 펼쳐지게 됩니다. 9월 23일 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2차 토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그 뜨거움은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식 채널인 오른소리의 방송 내용을 조선닷컴이 풀 버전을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25만 명 이상이 시청을 했고 1500명 이상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연코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거만하고 오만하고 고압적으로 토론을 행한 하태경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입니다. 질타의 목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선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황교안 후보에 대한 믿음과 박수입니다. 의견 가운데 솜사랑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솜사탕님입니다. 하태경은 자기가 취조관인가? 판결도 안 내린 결과를 자기가 왜 단정해서 불법 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맞는 말이죠. 대부분이 아무 판결 내리지 않는다. 판결 대부분 내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가?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죠. 전재환님이 이야기합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고 부정투표 없다고 떠드는 하태경의 저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혹시 수혜자인가? 대부분의 판결을 믿으라고? 너나 믿으라 이야기. 너나 믿으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1500명이 수없이 있는 겁니다. 또한 위대한 나라님은 황교안 말고는 용기 있는 자가 1위도 없나? 그 정도의 멘탈을 가지고 거대한 좌파 카르텔에
어떻게 맞서서 싸우겠느냐. 이처럼 부정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망이 조선닷컴에서는 수없이 표출된 데 비해서 조선일보는 단 한 단어조차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언론사들하고 민심하고는 완전히 괴리된 것이죠. 정말 은폐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관이든 개인이든 참 위선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이 밝혀지고 범죄에 부역한 사람들이 낱낱이 책임지는 그런 좋은 시절과 좋은 날들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사악함이 온 천지에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